우리가 그 물질을 줄 때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건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편리하게 주기도 하겠지만 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데 자꾸 의지하게끔 만드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의지를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의지형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우리가 준다라고 할때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장학금 줄 때는 그 사람 선정부터 먼저 하죠. 먼저 해가 주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바르게 줘야 됩니다. 줄 때는 저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봐가지고 이 사람이 어려운 데서 얼만큼 줘야 되느냐 하면 30%를 줘야 돼요. 이 선을 넘어가면 잘못됩니다. 저 사람 환경 안에서 30%를 내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70%는 네가 노력을 해서 가야 돼요. 우리 100이 어려울 때 30%만 그대로 줘도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100을 채워가는데 30%만 도와주면 내가 이 힘으로, 이게 이제 힘이 생겨요. 이 힘으로 일을 하면 이 70%를 얼마든지 넘어가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 환경을 쳐다보고 30%를 지원해야 된다. 여기 근본이에요. 안 그러고 70%를 줬다. 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거는 아직 발견을 못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거. 기대기전법으로 살아나가는 것은 내한테 정확하게 불행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는 더욱 노력하라고. 우리가 환경이 어려운 사람은 더욱 노력하라고 해놓은 거지 네가 미워서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사는 만큼 환경이 어려워져요. 어려워졌다라고 하면 너가 어려운 만큼에 지금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안 하면 조금 있으면 더 어려워져. 더 어려워진 것만큼 프로테즈가 더 크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내한테 과제로 오는 게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조금 어려웠을 때 노력을 해버리면 금방 쉬울 건데, 조금 어려울 때 나태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졌고, 그럼 조금 더 나태하게 한 만큼 니한테는 더 노력해야 되는 거는 과제를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게. 자연이 잘못된 게 아니고, 본인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남한테 돌리면 안 되죠. 이게 많이 어려워졌을 때이 사람을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는 30%를 도와줘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근본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써든 세상이 어떻게 써는가로 놔놓고 대자연의 근본을 지금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아까 아르바이트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장학금을 받는 데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장학금을 노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지정이 돼가지고 내가 그 장학금을 받게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내 환경을 쳐다보고 이 장학금을 내한테 줍니다. 그러면 나는 부모님이 지금 돈을 다 대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장학금 많이 받아요, 지금. 부모님이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닌데 장학금을 내한테 준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동기성이 있나를 먼저 봐야 돼요. 이걸 받아갖고 쓰면 나중에 네 인생에 문제가 돼. 잘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으면.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가를 먼저 다 두드리 보고, 이거를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건 내보다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많으면 요거를 이제 장학금 줄때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걸 필요한 자를 나를 추천은 할수 있습니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건의도 하고 내가 피할 줄도 알아야 돼. 안 받으려고 해서 그게 나쁘다고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런 경제 같은 거는 제한테는 순환하게 되니까 쟤보다 어려운 사람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받을 줄도 알아야 돼. 근데 나의 행편을 이렇게 보고 장학금을 준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받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다고 이걸 받으면서 저는 이 장학금을 어떻게 쓰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감사함을 나는 어떻게 해서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걸 내가 이 사회에다가 제가 열심히 살아서 환원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편지라도 하나 써준다든지 뭔가가 이렇게 주는 사람도 감동하고 받는 사람도 뜻있게 받게끔 이런 뭔가 풍토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등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 그 공부를 할 때 사실 대학을 가면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이 기준적인 사회가 지금 통용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리켜갖고 이런 사고를 갖고 대학을 가게 했어야 되는 거라. 근데 이런 건 하나도 안 아르켜 놓으니까 가갖고 나는 장학금으로 나왔다고. 장학금 안 주면 학교 행편, 단일 행편이 안 됐냐. 이게. 우리 집이 잘 살았어요. 근데 장학금으로 학교 다 나왔대. LAD 질러오니. 절대 잘 풀려 안 갑니다. 희한하게 풀려가, 이 인생은. 이것도 공부예요. 학교에서 하나의 공부라고. 이 공부를 대충 했기 때문에 네 인생이 엄청나게 지적으로 가면서 이제 존경받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게 이걸 그냥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네가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장학금은 한 번에 받는 게 아니에요. 장학금을 무수화할 줄 알아야 돼. 지식인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배출하기 위해서 백성들 피와 땀이 얼마나 더 가느냐. 이 장학금도 그 중에 하나예요. 내가 백성들의 피로 가지고 뇌를 갖추었다면 내가 살아나가는 방법의 생각은 어떠한 질량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라. 응? 대학을 다니며 공부를 한다는 것은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의 피와 땀입니다. 그리고 저 서민들의 피와 땀이에요. 이것이 우리 부모들한테 어떻게 전해졌던 이런 것들이 내한테 대학을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이거는 총체적인 국민의 피와 땀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래야지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갖춘 사람이고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면서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이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민족이 돼야 이 나라는 절대 어려운 일을 안 겪습니다. 공짜면 그냥 받고 준다 하니까 무조건 받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내가 이거를 피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앞으로 미래에 나의 이 길을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미래에 내가 잘 되려고 지금 오늘을 사는 거지 미래는 그냥 뭐 아무 때나 돼도 좋고 오늘만 좋으면 된다라고 사는 사람이 대학을 다닌다면 이거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끔 대자연은 운영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잘 살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봐요. 오늘 질문이 그는 요지죠. 그렇다면 바른 것을 알고 바르게 갈 때 지금의 어려운 거는 조금이에요. 이걸 풀어나가면서 노력을 하면 다 되게끔 돼가 있는 어려움이라고. 이걸 잘못 풀고 가다 보니까 하나의 어려움을 잘못 풀어서 그 다음에 오는 것에서 또 어려운 내 습관이 요래돼 버렸으니까 그 또 그렇게 가져가고 그렇게 가져와서 많이 어려워진 거지. 많이 어려워진 사람은 대학 다니는 것도 포기해야 돼요. 내가 많이 어려운데 학교 가서 공부돼요? 내가 많이 어려워졌어. 학교가 공부되냐고. 안 되는 거를 백성들의 피와 땀을 에너지를 계속 쏟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간다. 큰일 나죠. 사회 정책을 펼 때는 이런 깊이를 알고 정책을 잡아야 돼요. 많이 힘든 사람은 대학 갈 수 있게끔 돼가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힘든 속에서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
있는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게 해서도 안 되고, 대학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인재를 배출시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학금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제 풀어나가는 이런 사회를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풍토를 만들어서 이런 걸 해답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에다가 내줄 때이 공감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사회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이런 단체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단체의 이름을 걸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을 사회에다가 내줄 때, 여기서 나오는 게 신선할 때는 이 단체가 소리를 내는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됩니까? 예. 이만하면 공부 오늘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시간이 금이에요. 내가 마무리를 하자고. 우리 시간이 금이라. 시간이 금 정도가 아니에요. 시간이 최고 소중한 게 인간입니다.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마라. 내가 어디에 가서 시간을 들였는데 뜻없는 시간을 들였다면 이걸 후회하라.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간은 100년 안팎으로 니한테 주어진 최고의 자산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따라갖고 후생이 결정되고 내가 인생을 살고 가서 차원 세계 대자연에서 내 입지가 결정이 됩니다. 돈은 언제든지 오게도 할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 이런데도 내가 시간을 이제 그 하려하고 왔다면 이 시간보다 더욱 소중한 걸 얻어가야지만 내가 바르게 간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게 오게끔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침을 줬는데 시간보다 더 모질인 걸 가르쳐 줘가지고 손실을 입혔다면 이제는 내가 받습니다. 이 벌을 내가 받는다. 그래서 하나라도 정성껏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풀어주기 시작을 하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임 같은 것도 어디 모이는 데가 많고 어디 가야 될 일도 많겠지만 이 갈 때는 이 내가 거기에 갈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그리고 만일에 헛된 시간이 될 것 같으면은 집에서 내 육신을 좀 푹 쉬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산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좋은 데 가서 내 머리를 맑게 좀 한다든지 이런 건 시간이 굉장히 용이한 겁니다. 그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쉬는 것도 내가 시간을 바르게 쓰는 거예요. 무조건 어디에 가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잘 써가지고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나누고 이래 하는 분들은 아주 헛된 시간을 보내갖고 인생 낭비를 안 하게끔 하자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